Good morning, Embrace.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안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순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현재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미래에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모순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늘까지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위한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직업을 얻어야 하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아니 관심조차 없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래에 안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달라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불순종을 멈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듣기 좋나요? 가슴이 설레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어진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잠깐만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요?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면 순종하고 그곳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면 불순종할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버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럼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만족하며 다른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둘째, 미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피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시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걸어나아가는 또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